오늘의 이야기 어처구니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엔 조용한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말썽꾸러기 어처구니 놈들 때문에 하늘나라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구나. 여보라! 어처구니 놈들을 당장 잡아오너라! 예이! 신하는 어처구니를 냉큼 잡아왔어요. 어처구니 오인방 납시여! 입이 두 개라 거짓말이 졸졸졸, 거짓말쟁이 이구령, 기운이 펄펄, 하늘나라 천도복숭아 나무도 몽땅 뽑아버린 저 팔개, 무엇이든 뚝딱, 임금님 허수아비를 감쪽같이 만든 선행자, 어허, 연못의 물을 모두 없애버린 사화상과, 사람들의 죽는 날을 모두 똑같이 만들어버린 대당사보, 이상 어처구니 오인방 모두 잡아들였나이다. 말썽꾸러기 어처구니 오인방은 하늘나라에 잡혀와서도 투덜댔어요. 누구는 일찍 죽고 누구는 늦게 죽고,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내가 만든 허수아비한테 속은 선녀들이 바보지. 천도복숭아 나무가 그렇게 쉽게 뽑힐 줄 알았나? 연못에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죽는지 정말 몰랐다고. 입이 두 개라 어디서 거짓말이 나오는지 나도 몰라. 말썽꾸러기들을 다 잡아들였으니 이제 좀 조용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옵니다. 뭐야? 사방팔방 쏘다니며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험상궂은 손이라는 귀신 녀석이 남았습니다요. 손이란 귀신 녀석? 이걸 어쩐다. 그래, 옳지. 죄인 어처구니들은 듣거라. 열흘 안에 손을 잡아오면 너희 죄를 모두 용서해주마. 그런데 어처구니들은 손을 잡기는커녕 손한테 혼쭐만 났지 뭐예요? 손은 정말 무서워? 힘도 진짜 세! 그리고 무척 빨라? 어처구니들은 겁에 질려 한마디씩 했어요. 하지만 대당 사부는 달랐어요. 다들 조용히 해! 손을 잡을 무슨 좋은 수가 있을 거야. 아우, 손이란 귀신이 대체 얼마나 힘이 세길래 어처구니들이 꼼짝 못할까? 어머나, 무서워 무서워. 덩어리다, 공주 지켜줄 거자. 어? 어 그래, 어 그 뭐 그렇게 그렇게. 그런데 대당사부는 손을 물리칠 방법을 찾았을까요? 글쎄, 우리 뽀뽀뽀 친구들한테 직접 물어볼까? 친구들, 친구들은 그 무시무시한 손을 물리칠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요? 망치를 갖다 떼어 보여요. 누가 망치를 만들까? 만들기 대장. 입이 두 개인 친구한테 소리 좀 뺑뺑 질러게 해서 도망가게 만들 거예요. 종이에다가요 돌이 넣어갖고 던지면서 때릴 거예요. 바늘 만들어서요 괴물을 빠지게 해요. 개흉을 늘어오면서 이렇게 하게 도망치게 해서 도망가게 만들 거예요. 땅에다 함정 만들고 그쪽에다 인형을 넣고 인형 괴물이 올 때 숨어서 지켜보다가 괴물이 인형 먹으려고 할 때 함정이 떨어져갖고 원래대로 땅을 튼튼하게 돌려놔요. 울랄라. 친구들 좋은 방법 고마워요. 자,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 대당사부는 하늘도서관에서 사흘 밤낮을 책만 읽었어요. 아하, 바로 그거야. 우리들 재주를 모두 합하면 잡을 수 있어. 그리고는 모두를 불러 모았죠.
자, 각자 임무를 주겠다. 이구리야, 넌 입이 두 개니 다른 목소리를 연습해. 조팔개, 넌 힘이 좋으니 커다란 연과 청동 그릇을 만들고, 서화사, 넌 물을 다스릴 줄 아니 청동 그릇 안에 물을 가득 채워. 손행자, 넌 손재주가 좋으니 999자의 긴 밧줄을 만들어. 꼭 가시가 있는 엄나무로 만들어야 해. 다른 나무는 절대 안 돼. 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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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 주물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가랑 가랑 물을 채워 넣어야지. 어, 까불 까불 하다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 쉿, 본다. 각자 위치로. 이구령, 너부터 시작해. 뭐라고? 손보다 더 무서운 귀신이 있단 말이야? 아이 그래, 그대가 봤다니까. 저산 넘어 커다란 청동 그릇 안에 있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쟤, 말도 안 돼. 잠깐, 나랑 한번 겨뤄보자. 뭐야? 예? 쟤, 네가 아무리 세도 저 청동 그릇 안에 있는 귀신은 못 당할걸? 뭐? 그게 정말이야? 그제야 손도 청동 그릇 안에 있는 귀신이 궁금해졌어요. 이게 그 청동 그릇인가? 괴물이다! 손은 청동 그릇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서 어처구니들은 각각의 재주를 모아서 손을 잡는 데 성공한 거예요. 우리 뽀뽀뽀 친구들도 어처구니들처럼 멋진 재주를 갖고 있나요? 고니치와 뽀뽀와 시마이나카와 데모카이 로카이 야기시타 쇼키데. 저는 에이분 노래를 잘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키나구리노시노시타데 아나타도 왔다시 나카요쿠 아샤비마쇼 오키나구리노시노시타데. 올라라, 뽀뽀뽀 친구들 정말 재주가 많은걸? 자, 그럼 다시 어처구니들에게 가볼까? 어처구니들은 열흘째 되는 날 손을 연에 묶어 하늘로 뛰어보냈어요. 그런데 얘들아, 큰일 났어! 밧줄이 끊어져 버렸어! 손행자, 너 대체 밧줄을 어떻게 만든 거야? 저 사실은 이런 엄나무가 모자라잖아. 에이 모르겠다. 드럼나무라도 섞어야지. 생긴 것도 비슷한데 누가 알겠어. 드럼나무만 안 섞었어도. 그걸 말이라고 해? 엄나무 밧줄만이 못된 귀신을 꼼짝 못하게 한다고?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조용히 해. 손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고. 이렇게 해서 어처구니들은 지금도 궁궐 추녀 마루 끝에 서서 귀신 손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고 있답니다.